맴맴맴맴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티라노, 저건 매미가 우는 소리야. 매미? 매미는 여름이 되면 저렇게 맴맴맴 하고 울거든. 여름에? 맞아, 여름에는 깊은 잠을 자던 친구들이 나오는 계절이라고. 어? 그럼 매미 말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어? 궁금하지? 그럼 유라랑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채집해서 나무에 붙여볼까?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친구들을 붙일 수 있는 나무를 한번 만들어볼까? 돌판지와 색도화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야지. 먼저 나무를 붙여주면 짜잔! 여름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나무가 완성됐어요. 아직 조금 허전해 보이는데요. 나무가 심심할 것 같아서 얼른 밖에 나가서 여름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요. 이곳에 여름에 사는 친구들이 숨어있대요. 유라와 함께 채집하러 가볼까요? 어딨지? 자, 어딨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어? 찾았다! 초록색 풀 속에 숨어 사는 폴짝폴짝 메뚜기! 잡았다! 얍! 메뚜기! 잠시만! 메뚜기를 조심조심 잡아서 쓱 해서 이렇게. 메뚜기야, 잠시만 기다려. 이번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봐야지. 어딨지? 어? 풀숲에 예쁜 나비가 숨어있어. 자, 잡았다. 나비도 쓱 잡아서 넣어주고. 어? 빨간색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당벌레. 무당벌레 잡았다. 자, 무당벌레도 넣어주고. 어? 나무 사이에 숨어있잖아.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사슴벌레. 사슴벌레도 잡았다. 우와, 사슴벌레 엄청 큰데? 어? 이건 매미술인데? 이 근처 어딘가에 매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딨지? 여기다! 매매매. 저기 매미가 있어요! 자,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매미! 야! 매미까지 모두 잡았으니까 이제 여름나무에 친구들을 붙이러 가야겠어요! 자, 유라가 곤충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친구들이 더 좋아하게 나무에 꽃이랑 나뭇잎을 조금 붙여볼게요. 자, 글루건을 사용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위험하니까 꼭 어른이랑 함께 하세요. 나뭇잎도 함께 붙여줄게요.
이제 데리고 온 곤충들을 나무 위로 올려볼까요? 먼저 사슴벌레를 나무에 젖히고요. 오, 나비는 꽃을 참 좋아해요. 나비는 여기. 맴맴맴. 매미도 나무를 좋아하니까. 물단벌레는 여기. 꿀벌도 꿀을 따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뚜기 친구도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여름나무가 완성됐어요. 나무 위에 여름에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나무에 붙어 사는 매미랑 사슴벌레,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꿀벌이랑 나비, 그리고 풀숲에 사는 메뚜기랑 무당벌레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티라노, 티라노, 일로 와봐. 우와, 유라, 이 친구들이 여름에 볼 수 있는 친구들이야? 나는 매미가 이렇게 생긴 지 처음 봤어. 우와, 사슴벌레 턱 진짜 멋지다. 나비랑 무당벌레도 진짜 예쁘고. 여름 친구들을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난 이제 여름이 제일 좋아.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티라노와 함께 여름 나무를 만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여름 곤충들을 만나보고 싶나요? 유라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유라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나요? 이렇게 더울 때 생각나는 곳이 있죠? 맞아요. 바로 워터파크예요. 8월 5일 월요일, 유라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웅진 플레이 도시에 가요. 5일 월요일 웅진 플레이 도시 매표소에서 유라의 놀자 구독 인증을 하면 50% 할인 혜택도 있대요. 다양한 이벤트와 레크레이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놀러오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Tony.